슬기로운 의사 생활. 응급환자입니다. 응급환자입니다. 박선생, 우리한테 맡겨. 예.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지만 충격이 심해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찜닭은? 어, 찜닭이요? 찜닭은 여기 있는데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안심해도 되겠어. 네. 찜닭은 살렸으니까 이제 환자 살펴보자고. 네. 환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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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나 족발 배달 가야 되는데. 아, 안녕히 계세요. 환자분! 환자분! 그냥 가시면 안 되는데? 환자분! 이렇게 가시면 아니야, 안 돼! 아니야! 부르지 마! 응? 괜히 불렀다가 저 찜닭 가져갈 것 같아. 아, 정말 최고십니다, 선배님! 우와! 와, 찜닭이에요! 그래도 10분 있다 먹어야 돼. 괜히 찾으러 오면은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우와, 진짜 대박이에요! 아니, 10분 우와. 있다 먹어야 된다니까? 아이 저거 가질 놈 어색해지지. 아 왜 혼자 먹어 진짜. 니들 응급실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야, 교수님 오셨어. 교수님 오셨다고. 야 교수 아 왜 계속 먹어. 야 앞으로 나와. 어? 이 자식들이 진짜 응급실이 니네 놀이터야? 왜 이렇게 빠졌어? 정신 안 차려? 야! 밝혔다! 밝혔다!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야! 손꼈다! 손꼈다! 야 저기 찜닭 배달 온다! 어디요? 어우 간신히 빠져나왔네. 야 나 진짜 어이없네. 야 김민경. 네? 너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어디서 이딴 게 들어와가지고. 교수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뭐가 심해? 니들 앞으로 환자 보지 마. 아, 죄송합니다. 아,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환자도 보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환자도 보지 말고 나한테 오지 마. 어, 선배님. 저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잖아요. 왜? 잘릴까 봐? 같이 먹자고 할까 봐. 아, 나 진짜 아, 진짜 맛있네. 야, 김민경. 응? 야! 너 자존심도 없어? 저딴 소리 듣고 그게 목으로 넘어가? 내가 봤을 때는 의사로서 자격이 없어. 이 가운 당장 벗고 꺼져. 빨리 꺼지라고! 진짜 너무하세요! 아, 진짜. 아, 선생님! 왜요? 아, 왜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세요? 김 선생님 당직 서는 날만 기다리시면서. 뭐야? 김 선생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좋아하긴 뭘 좋아해요! 근데, 티 많이 나요? 미쳤나봐. 왜 그래요 진짜. 이쁘잖아. 여기 환자입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김선생님이에요. 야 김민경. 김민경 일단 바이탈 체크부터 해봐. 예 알겠습니다. 바이탈은 미세하게 잡힙니다. 기도 확보해. 예. 선생님. 어? 입에 닭다리가 있는데요. 질식할 수 있으니까 빨리 빼. 예 알겠습니다. 아, 뺐습니다. 다시 넣어봐. 다시 빼봐. 뺐습니다. 일단 그냥 넣어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아. 다행이에요.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다 먹었어요. 아 안돼 안돼. 고기 없어 고기. 음식물에 반응하는 것 같아. 예. 돼지갈비 삼겹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샐러드. 미쳤어. 죽일 셈이야. 죄송합니다. 고기 위주로 가야지. 예. 무조건 고기로 가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고창 족발 보쌈 돼지국밥 순댓국 염통 많이. 김민경.
내가 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너 내 허락 없이는 다시 아프지도 마. 선배님. 그 별다른 뜻은 아니고 네가 아프면 내가 일 더 많이 하게 될까 봐 그래 인마. 선배님. 저 좋아하는 거 티 다 나요. 그리고 아까 말한 거 다 사주실 거죠? 당연하지 꼬마야. 민경아! 선배! 2번 김민경 팀의 무대였습니다.